술로 이어서 다들 안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듣고 있었어요. 그냥 원래 생각했던 건 연애여가지고. 아, 그럼 연애를 해주세요. 네. 네. 1분 강연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네네. 네. 그, 어, 이, 혹시 이 그 라디오를 고등학생도 듣나요? 그거는 모르죠. 네. 누가 들을지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아, 불특정 다수인가요? 네. 네. 어, 그러면 일단 고등학교에 직접 갔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강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혹시? 공부요. 연애요. 공부요. 다음에 오늘 소리야. 연애죠. 아니,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 웹드라마 근데 보면 다 사랑스럽고 다 군대 기다려주고 다시 와가지고 꽃신 신고 오빠 오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물론 여러분들의 그 과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당신은 아닐 수 있단 말이야. 그 한두 명이 당신이 들어갈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 연애를 가서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많이 준비를 하고 뭐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어, 저희 동심파괴가 되게 열심히 또 가가지고 강연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갑자기 동심파괴 홍보가 돼버렸네요. 어쨌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지금 듣고 있는 저희 그 부산 있는 부산 소재의 고등학교 선생님들 저희 동심파괴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아 역시 역시 잘했나요? 잘했나요? 홍보다운 홍보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완전 생 라이브였는데 이렇게 딱 뭐 준비한 것처럼 잘해주셔서 어. 아, 이건 단장님 잘못이 크죠? 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아, 네. 이거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진행이 될까요 단장님? 네, 할 수 있겠어. 어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네, 게 좋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충분히 그 능력들을 제가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아니면 이 지금 동심파괴 강연단의 활약상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그걸 홍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동심파괴 같은 경우 지금 페이스북에 네. 이제 치시면 동심파괴 강연단 페이지가 있고요. 인스타에도 똑같이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시면 지금 강연 영상도 있고 다양한 사진도 있으니까 그런 걸 보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동심파괴 강연단의 올 한 해 목표는 뭡니까? 올 한 해 목표? 잠깐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목표로 함을 뭐 회사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뭔가 시무식이라던가 뭐 비전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한번 회의 같은 건 안 했어요? 지금 처음 봐요?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목적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이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일단 강연을 하는 고등학교 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작년처럼 학교에서 먼저 저희를 알고 연락을 해주시는 게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원래는 인문계 학교에만 저희가 컨택을 해서 강연을 나갔는데 이제 실업계 네. 학교에서도 가능하다면은 나가서 함께 강연을 함으로써 더 많은 고등학생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 또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 같은 걸 개설해서 네네.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저희 강연이나 혹은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과 멘토링 같은 것이나 아니면 학과 소개 그리고 학교 소개 영상 같은 것들도 업로드할 예정으로 계획 중이라서 그런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